의사협회가 2차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자,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2차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응시 취소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지지는커녕 지금까지의 쌓아왔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시 집단 행동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십시오. 업무 개시 명령을 준수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주십시오. 비상시국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